자, 오늘은 내 영의 진성찬 5편 5장 여호와는 누구, 예수는 누구 이걸 할 건데요. 예. 자, 먼저 장르님 오늘은 좀 하모니카로 좀 가볍게. 예. 네, 하모니카로 가시죠. 하모니카. 어떤 거 이제 주실래요? 아,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오, 맞아요. 성탄절. 네, 내일 모레 이제 급기가 성탄절이니까. 네. 그 어리신 예수. 아, 그 어리신 예수 좋죠. 그리고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예. 다시. 네, 부탁드릴게요. 성탄절이 됐는데 바깥에는 지금 캐롤도 안 나오고 글쎄요 뭐 추리도 별로 없고 예 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막한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여호와는 누구, 예수는 누구. 예.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구약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할 땐 예.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예.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는 경우가 있다. 예, 많아요. 나도 그랬다. 많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10명 예, 목사님 10명 설교한다면 보통 8-9명이 구약은 그냥 구약 여호와 하나님 끊었단 말이죠. 예, 예수님은 없는 걸로 강조하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입버릇처럼 부르던 여호와 이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말씀도 없다. 예. 왜라는 의심이 들었다. 예. 왜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 사도도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을까? 예. 어쩜 한 마디도 없을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돌아가면서 읽는다. 예. 자,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예. 어떻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네.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대개 보면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때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처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라기 과정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도 별로 의심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아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때 신약 성경을 읽는데 왜 여호와라는 말이 딱 없을까?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쭉 생각을 해봤죠. 그때서부터 이제 쭉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읽어보는데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제 딱 나눠졌네 그냥. 네, 나눠졌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네. 신약은 예수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한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구약에는 이제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네. 하나님을 믿어야 뭐 복을 받고 영생 얻고 네. 이제 그런 시대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냐. 그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신학에 와서 또 예수님 믿어라. 그게 누굴 믿어야되네요. 너무... 물론 삼일체가 한 분이지만은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구분이 됐으니까는 우리가 이거 생각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오.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또 구약에서는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 이게 저 사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니에요. 네. 예수 없는. 그렇죠. 유대교였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예수님을 담에서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선 여호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으면서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교인들이 아는데 이거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대니까 교인들은 더 모르죠. 그렇죠.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없을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가 그 이름이 번역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이 구약 저 신약에 와서 딱 갈라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이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다가 쭉 읽어보니까는 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는 네. 네.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다가 명명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45장에 보면은 네. 그 이제 그 62장 2절에 보면 네.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네. 새 이름으로 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정확하는구나. 네. 그리고 또 45장에 보니까는 45장 4절에 보면 끝부분에 네.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라.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엄청 많잖아요. 실제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죠. 꼭 집어서 예언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한 그 예언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45절에 네게 칭호를 주었느라.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말라기 끝나고 신약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등장하게 된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의도는 뭐냐면 장님이 이 장을 쓰시는 의도는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고 네. 신약에서 예수님만 부르는데 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메시아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물론 성령님도 함께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성도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신약만 계신 분이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보충이라고 할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꼭 앞에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고, 그리고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인데,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면은 구원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와서 죽으실 수도 없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몸을 빌려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은 그대로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한 예수님이란 것이다. 말아.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 이름이 적절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까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은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육신으로 안 오시고 그냥 영으로 활동하실 때 이름은 여호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지어서 성도들이 알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구분을 이제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을 설교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줘야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여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여호와 이름을 고사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아, 맞아. 그래서 이제 결말이 좋아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맞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냥 쉬고 있고 잠자는 상태예요. 그래, 안식은 예수님이 죽어서 쉬는 거고, 우리가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안 하셨어.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안식하고 있겠네.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저 여호와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이야.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게 뭐냐면은, 그 속에는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야. 거기는 이 사울한테 예수님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로 그 결말이 그거예요. 그렇네요. 지금도 여호와를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없고 아직 예수 자체가 없는 그런 신앙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절실히 받고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소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째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기념해서 저희가 그렇지. 예배를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을 예배 안 하고 안식일을 예배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그 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날을 예배한다고 지키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냐. 다시 그렇지. 거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네. 네. 우의 전체적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네. 오셔서 일하시면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안 오, 저 옷 입고 안 오실 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만은 네. 육신을 입고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오셔서 네. 그 이름이 예수라고 네. 이름을 지었으니까 네.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 우리가 구약적인 면을 보면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네.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이웃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까운데 오셔서 네. 우리와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데 친근하는 사람을 더 불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요. 자, 예, 우리가 이제 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네. 자, 오늘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